네가 내 관심을 끌었다는 점 또한 인정할게.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 그래. 렌스의 스케줄표. 어? 이게 뭐 이렇게 바쁘냐? 갈두란 전초기지는 또 어디야? 토일은 고산지대? 고산지대는 또 어디야? 자, 보자. 제가 이제 호두 10개가 넘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 문 열어서 한번 가보자. 거북아, 일어나. 오야, 이건 괴롭히는 거잖아, 얘들아! 아니, 거북이 불쌍해서 어째? 야, 설마 여기도 막... 아, 잠깐만, 이님들 이거 보니까 제 처음 농장 PTSD가 오는데요? 내 처음 농장이 딱 이랬는데? 와, 얘는 20개나... 와, 잠깐만. 아니, 호두가 여기 그렇게 많아, 얘들아? 오, 많구나. 어떤 곳에 호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잘 봐야 돼. 여기 호두 무늬랑 호두 하나 있... 우와, 여기 있다. 얘는 뭐야? 남쪽 해안가의 난파선을 보았니? 방금 보고 왔는데? 내 남편을 배웠단다. 해적이었지. 어느 날 갑자기 항해를 나서곤 다시는 안 돌아왔어. 아가야, 그의 유품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단다. 나보고 찾으라고, 그거. 버디 남편의 유품 찾기. 와, 이거 캐서 또 호두가 나오네? 일치조각도 나왔고요. 저번에는 황금호두 또 몇 개 낚았다. 아, 역시 낚시를 해야 되네. 황금호두를 낚았대요. 일단 님들 여기 한번 다 정리해봅시다. 뭔가 호두 한 두세 개쯤은 나올 것 같거든? 야, 호두 줘. 뭐야? 아니면 님들 저 여기 다 치웠는데 호두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다음에 여기 오는 얘는 그러면 공짜로 깨끗한 농장 개꿀 이러면서 저거 쓸 거 아니야? 아니, 나 뭐 한 거니? 아니, 일단은 여기 처음 보는 곳이니까 여기 호두 하나 받아주고. 호두문. 이것도 호두 필요 하나, 열라면? 최고의 호두 사냥꾼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와, 100개나 모으라고? 야, 100개 언제, 어느 세월에 모으고 있냐, 100개를? 나 호두, 그래, 나 많이 찾았어, 그동안. 나랑 이야기 좀 해줘. 뭐하는 거야? 뽀뽀한 거야, 방금? 몇 살이니? 우린 그렇게 안 세. 우리는 황금호두 몇 개 먹었어, 라고 해. 몇 개 먹은, 야, 너 배 좀 가르면 안 되겠니? 나 100개를 모아야 되거든, 친구야? 근데 만 개 먹어야 장로 될 수 있어. 아, 그래? 아, 이 섬에 호두가 많이 없는 게 네가 다 처먹어서 그렇구나. 특별한 물고기? 당연히 새로운 물고기겠지? 진짜 섬이니까? 그러네. 근데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물고기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호두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애들이 다리도 수리해주는구나. 얼핏 보면 부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좀 수리가 됐어요? 이거 궁금하다. 아, 그냥 뼈 다고 주는구나. 다른 것을 써보자. 야, 얘가 직접 알려주네? 아, 이 이리둥 곡괭이도 설마 강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나? 디럭스 해적모? 이게 뭐야? 근데 은근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가자! 생긴 건 똑같은데? 강력! 아, 이제 그 돌 부술 수 있나 보다. 그쵸? 이걸로도 안 되니? 강력인데? 무려 강력이야! 이건 너무 약하다. 아, 진짜로? 잠깐만, 야, 너 딱 기다려? 님들 저거 돌 그냥 폭탄으로 깨는 게 맞대요. 난 또 곡괭이로 하는 건 줄 알았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난 이제 끝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처럼 진취적인 사람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 나한테 또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우와, 뭐야. 무슨 개구리랑 박쥐도 있네? 이건 뱀이고. 별의별 화석이 다 있구나. 일단은 섬에 있는 보라색 꽃의 수를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님들 일단 이거 확대 다 땡기고요. 천천히 하나씩 다 세워보자.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7? 17이 아닐까? 야, 17은 아예 선택지 없는데? 잠깐만. 야, 나 뭐 실수했니? 님들 18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섬의 보라색 꽃은 총 18개야. 님들 근데 호두 찾는 거는 거의 다 약간 기믹이라고 해가지고 좀 공략 보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긴 하셨거든요? 봐봐, 이런데 막 이렇게 숨겨두니까. 호두 하나 먹고. 호두 찾는 거는 공략 참고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찾아보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 이거는 제가 공략 본 건 아니고요, 편집하면서 알았어. 여기 있더라고. 아, 그리고 님들 여기 진저섬이 이쪽 밭 있잖아요, 제가 정리했던 곳. 봄, 여름, 가을 작물을 다 재배할 수가 있대요. 그 재배했어도 호두가 나온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농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난파선,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어라. 이러면 호두 하나 먹고. 이거 파면 호두 나오거든요? 이거 먹고. 아, 님들 그리고 진저섬 바로 가기 전에요, 이거 예전에 받았던 전쟁 유품 있잖아요. 이거는 켄트한테 주면 된다고 하네? 이걸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의미가 커. 여기 이걸 받아. 우리 천장에 매년째 면제만 쌓이고 있었어.
미식가에 토마토 소금이라는 걸 얻었어요? 이건 이제 또 누구한테 줘야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줘야 되는 건데 그 전에 헬... 여기 수풀 쪽에 이렇게 꽃 피어있는 거 이게 숨겨진 길 힌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야미 그리고 그때 실패했던 꽃은 18개가 아니라 22개 요거 전문가라면 이것을 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전동석 깨기 전문가 한 분 계시죠? 하루에 무려 300개가 넘는 전동석을 일일이 손수 망치로 다 깨부수신 그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에 망치가 모르게 하라. 그분이 계십니다. 뚝딱! 이거 토마토 소금은 거스한테 주고요. 호두 받았다. 자, 우선은 님들 이거 무너진 집 재건해 줍시다. 생각보다 되게 넓네 여기. 안에 막 난로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연동은 안 되네. 근데 일단은 여기 동굴 열리거든요. 집을 열면 동굴 들어가서 우리 개구리 친구. 자, 이 개구리가 분홍 그거 맛있는 그거를 달래요. 근데 나 멜론 지금 못 사는데 겨울이라서. 저거 하려면 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네요. 이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띵동댕 이렇게 쫙 쳐주면 돼요. 띵동. 아니! 한 번 넣었나? 언제까지 해야 돼? 아, 다행이다. 와, 씨, 됐다. 개 어렵네, 이거 진짜. 동전? 사양할게. 거래. 아, 물물교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님들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쉐키 돼가지고 이렇게 걸러주면 여기서도 꼬리가 나온다곤 하는데 확률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님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여기가 재단에 보석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서섬에 비가 올 때마다 동서남북 해가지고 새가 온대요. 그 새가 보석을 떨군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호두 하나 먹고요. 그 보석 좀 찾으러 가보자. 이새인가? 그러네, 이새네. 잠깐만, 바로 얻었네요. 지금 제가 이거를 동쪽에서 먹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 동 이쪽에다 놔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남은 세 개를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박쥐까지 얻었다. 이러면 서쪽에서 보석 하나 먹고. 늑골 아닌가? 나이스. 곰탱이 화석 완성. 와, 호두 6개나 줘? 대박인데. 마지막으로 루피까지 넣어주면 끝. 와, 이게 몇 개야? 황금호두 5개. 오케이. 수확해서 또 호두가, 그래. 이게 같이 뽑히, 잘 나온다. 갑자기 왜 잘 나오지? 여기서 막 뭘 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리조트를 지으면 여기 동쪽이 열리는데 이거를 놓고 하나, 둘. 님들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301점을 맞추는 게임. 이거를 해가지고 호두를 얻으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거는 인어블보다는 이쪽에 있는 거 꼭 맞춰야 되는데 이거 왜 자꾸 지 혼자 움직이냐? 잠깐만. 지금? 지금! 20점을 한번 맞추고요. 20점 이건 맞추기 쉬우니까. 이 로고 딱 10점짜리 맞추면 끝! 나의 승리. 이러면 4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이! 오케이, 완벽. 이런 가라앉을. 진짜 잘 던지는구먼. 이러고 호두를 하나 얻습니다. 이거를 총 3번 해야 된대요. 으악! 제발! 오케이, 60점. 이러면 1점까지 완벽하게 끝. 게임 셋. 퍼펙트 게임. 자, 여태까지 호두 몇 개 모았지? 한번 중간 점검하러 가봅시다. 총 100개를 모아야 되는데. 야, 딱 하나 남았어?